생물학 수업에 대한 간단한 안내입니다. 처음 과정은 칸 아카데미입니다. 칸 아카데미의 바이올로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요약 정리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생물학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칸 아카데미에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적당한 분량인데 요걸 먼저 공부를 하고 되게 중학교 학생 정도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대략 한 에피소드로 대략 50개 정도 분량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공부를 하는데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칸 아카데미의 생물학 수업은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공부를 해야 될 정도의 수준이지만 두 번째 것은 캠브리지가 아니고 캠벨 바이올로지죠. 캠벨 바이올로지가 두 번째 교재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고 거의 대명사나 다름없습니다. 생물학계 대명사적인 교재죠. 책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두껍고 1500페이지 정도 분량인데 지금 9th 에디션 되어 있는데 수업은 10th 에디션 10번째 판으로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10th 에디션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하는 방법은 인터넷상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아마존에서 구매하셔도 되고 뭐 거기에 방법으로 또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수업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누구나 공부를 해야 될 게 칸 아카데미에서 있는 생물학 수업인데 요거는 이제 자기가 인공지능 공부를 하는데 앞으로 이 생물학이나 의학과 관련되는 쪽에 진로를 잡는 분들만 선택적으로 수업하시면 됩니다. 다 하실 필요는 없죠. 예를 들어서 의사, 인공지능 의사를 만든다거나 뭐 진단과 처방 과정을 자동화한다거나 제약 과정, 약을 만드는 과정, 뭐 기타 뭐 음식물과 관련되거나 하여튼 생명체 혹은 인체와 관련된 인공지능 분야를 자기가 전공으로 삼으실 분들만 선택적으로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교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교재가 있는데 세 번째 교재는 Genetics and Molecular Biology 두 번째 판입니다. 두 번째 판이고 로버트 슐레이프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존 소킨스 대학이죠. 의학 분야라고 그러면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존 소킨스 유니버시티에서 출간한 아주 품질 높은 품질 좋은 책인데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좀 수준 높은 책입니다. 그래서 재미삼아 들을 수 있는 수업은 아니고 이 수업은 그러니까 분명하게 자기 진료가 의료나 의학 쪽으로 진로를 잡은 분들 인공지능으로서 의학 쪽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만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이 에피소드 수가 약 500개입니다. 적은 분량이 아니죠. 생물학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칸 아카데미에 가볍게 몸을 푸는 정도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